오늘은 5월 9일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긴다. 자,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을 말하는 거겠죠? 사역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조금 더 광범위하게 펼쳐보면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일꾼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뭡니까? 그 복음에 대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복음의 구원의 원리, 그 놀라운 사람의 생명을, 영생을 주는 원리, 그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는 자, 그것을 맡은 자, 누구냐? 그리스도의 일꾼, 즉 사역자들, 그리고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권한도 없어요. 권한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비밀을 가르쳐 줘야 아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들, 사역자들, 성도들 모든 이들에게는 권리가 없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청지기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전하는 자다. 우리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리는 하나님께 있고 그것을 대신 맡아달라고 맡겨주신 것이니 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 바울파, 뭐 개바파, 아볼로파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 사역자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청지기에 불과하다. 나도 역시 청지기에 불과하니 우리를 섬기지 말아라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2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요구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충성이다라는 거예요. 충성은 다른 말로 신실함이다라는 거겠죠. 자, 이거 원어에 맞춰서 번역되어진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이 되어졌어요. 신실한 모습이 사역자에게서 발견되어야 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것은 사역자들에게 이 신실함이 발견되어 한다. 이 말이에요. 발견되어져야 한다. 근데 이 발견되다라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능동태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 신실함을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발견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발견하는 거야? 하나님이 발견해 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사역자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앞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어찌됐든 그들이 뭐 지금으로 말하는 목사님들을 말하겠죠. 목사님들이 지금 뭐 신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고 훈련을 받고 해서 목사가 됐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실함을 발견했고 그 발견된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아볼로라고 하는 사역자가 있었고, 바울이라는 사역자가 있었고, 게바, 베드로라고 하는 사역자가 있었잖아요. 그 신실함을 우리가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발견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 교회에 세워 주셨다. 이것을 인정할 때에 모든 성도는 그 목회자가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사역자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역자가 보이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여러분들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세워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다 곳곳에 사람들을 세우신 거다.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볼게요.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판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에게나, 여기 너희에게나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너희에게나, 또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사람은 세상의 그 재판관들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법으로 판정하잖아요. 판단하잖아요. 그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나 세상의 재판관들이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나 사람들이나 나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판단에 난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들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그렇죠.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저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저 권사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그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너무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만 신경 쓰느냐? 하나님의 판단만 신경 쓴다. 그래서 제가요,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제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거나 그럴 때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를 끝낼 때가 많아요. 사람은 몰라도, 내 억울함을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기도가 끝내요. 여러분, 사역자에게 필요한 건 그런 거예요.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이 나를 욕하건 어떻게든 신경 쓰지 마세요. 거기에 주님의 일이 막힌다면 그거는 올바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에만 중심을 다해야 되고 거기에만 신경 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말하잖아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 판단도 불확실한데 어떻게 저 사람들의 판단이 맞다고 볼 수 있겠느냐? 우리의 판단이 옳은 게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나를 판단할 수 있으니 하나님만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죠. 자, 6절부터 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누가 너를 구별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받았는데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딨냐? 네가 다 받았잖아. 근데 어찌하여 안 받은 것처럼 자랑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네게 너에게 되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데 다 받은 건데 건강도 받고 구원도 받고 생명도 받고 인생도 받은 건데 어떻게 다 네가 취한 것처럼 착각을 하며 안 받은 것처럼 네가 스스로 자랑하며 사느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여 예수 믿게 했느냐? 하나님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내가 구별한 것처럼, 내가 믿은 것처럼, 내가 잘 사는 것처럼, 내가 인생을 개척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며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다 하면서 사람들이 자랑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왕 얘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 너희가 이 땅을 끝내고 하늘나라 가면 왕권을 회복하겠지. 즉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죠? 이걸 믿는 거잖아요. 우리는 천국 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건 뭡니까? 그런데 아직 우리는 하늘나라 가지 않았잖아. 아직 왕권을 갖지 않았잖아,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땅을 살면서, 현실을 살면서 왜 이미 왕권을 받은 것처럼, 왕인 것처럼 그렇게 오만방자하며 교만하며 사느냐, 이거예요. 내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지 왜 교만하냐, 이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이 땅에서는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